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희입니다. 그동안 뭐 많은 곳들을 다녀왔고 너무 감사한 연주들도 많이 잘 마쳤고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가끔 사진 한두 컷 남기는 거 말고는 제가 지금까지 별로 한게 없었어요. SNS에 보면은 4년 전 지금 뭘 했었는지 이렇게 가끔 보여주잖아요. 기억에 남겨놓고 싶은 장면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런 저의 연주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거는 지난 1월 보스턴 쪽에서 연주했던 그런 4일간의 여정을 담은 내용인데요. 일단 한번 보고 올게요. 뿅! 사실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거의 한 20시간 걸려가지고 날아가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바로 막 하루 두 번이나 리허설이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가자마자 부랴부랴 막그 지휘자하고 미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리허설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필 제가 연주하는 곡이 왁스만의 카르멘 판타지라고, 물론 심오 깊은 그런 어려운 음악적인 해석이 어려운 곡들도 있지만 이거는 보여주기식의 약간 서커스 고개넘기 이런 그런 형식의 악명 높은 곡이라서 막 손가락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보스턴은 워낙 눈이 많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미국 동부 쪽에 폭설로 굉장히 뉴스에도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캔슬되거나 그러는 건 아닌지. 다행히 캔슬은 되지 않았으나 그날도 막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그런 날씨에 뭐 그런 경고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사람도 되게 많이 왔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앵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리랑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이건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곡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라고 하면서 그 아리랑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 그 공식적인 오케스트라, 시립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데 아리랑을 같이 협연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꼭 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저를 도와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멋진 판사가 되신 남자분과 또 여자분이 계세요.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은 굉장한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1시간 반 동안 테드 형식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아쉬운 점은 거기가 막 명사들의 장소래요. 그런 장소까지 왔는데 저는 뭐한 번도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딱 마지막 날 연주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캔슬이 됐습니다. 뭐 아이스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캔슬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비행기가 취소가 됐어요. 이도저도 못하고
다시 포켓몬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하루 휴가를 갖게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막 촬영을 하려는 순간 딱 시작을 하는데 발이 완전 얼어버리는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